채도 높은 브라이트 타입은 수채화처럼 발색되는데 생명이에요. 너무 웜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가져온 제품인데 얘 제형 자체가 엄청 쫀득해요. 완전 픽싱의 끝판왕. 안녕하세요, 다이아쌤입니다. 오늘은 봄 브라이트 추천템입니다. 백화점템이랑 올리브영템으로 좀 나눠서 소개해볼 건데요. 오늘은 백화점템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봄 브라이트 고객님들이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 제가 추천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설명하는 봄 브라이트는 이런 브라이트 톤과 비비드 톤, 이 두 개가 합쳐진 톤을 봄 브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비비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원색, 정말 사과탕으로, 딸기탕으로 같은 원색의 컬러들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는 흰색이 한 방울 섞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화사해지는 명청색 컬러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그런 컬러 위주로 추천 한번 해봐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디어달리아 페탈드롭 리퀴드 블러쉬 웨이브입니다. 특히나 브라이트 타입들은 채도가 높기 때문에 파우더리한 제품을 잘 안 써요. 립 또 틴트 글로스처럼 막 광택감이 좋은 걸 쓰듯이 뺨도 뭔가 텁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채도가 높은 타입들은 이런 크림 치크를 사용하거나 립 제품을 좀 같이 치크 겸용으로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맑고 쫀득한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 크림 치크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웨이비 컬러는 살짝 핑크기가 나는 컬러예요. 완전 오렌지 코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핑크 코랄에 가까운 색이에요. 이렇게 소량 발라주시고 두들겨서 이렇게 앞뺨에 맑게 올려줬어요. 갑자기 형광빛으로 뽀용해지지 않았어요? 봄 브라이트 제품들은 이런 크림 치크 사용하시면 너무 예쁘고, 저처럼 이제 홍조가 없으신 봄 브라이트 분들은 이렇게 뺨에 꼭 블러셔를 얹어주셔야지 혈색이 좀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너무 잘 애용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얘랑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정샘물 리프레션 워터 레스팅 틴트고요. 핑크 릴이라는 컬러예요. 요거는 핑크인데 쿨분으로도 쓰셔도 될 만큼 미지근한 핑크예요. 이렇게 채도가 높은 제품들은 한 번에 입술에 빵 올리지 말고 좀 천천히 양을 좀 조절해가면서 발라주세요. 특히 브러쉬에 묻혀서 쓰시는 건 너무 좋아요. 쓸데없는 형광기도 빠지고 양자젤도 잘 돼서 수채화처럼 쌓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바르면 수채화처럼 맑은 느낌이 난다요. 근데 채도 높은 브라이트 타입은 수채화처럼 발색되는 게 생명이에요. 이렇게 브러쉬 쓰시면 좋고, 이 기가 막히게 발색 잘 되고 승화질 잘 되는 이 브러쉬는 제가 만들었어요. 네, 요거는 이벤트 한번 해서 보내봐드리도록 할게요. 핑크 잘 받는 봄 브라이트 분들 또는 너무 웜한 거 싫으신 분들은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비비드보다는 흰기가 조금 섞인 브라이트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멜론팝 한번 발라볼게요. 멜론팝은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게 표면 색깔이 엄청 주황주황한 데에 비해서 막상 바르면 그렇게 주황주황하지 않아요. 약간 핑크핑크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주황주황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면 제 주근깨 같은 게 다 비치거든요? 이런 브라이트 타입들은 채도가 올라갈수록 표면이 좀 깨끗하게 맑고 얇게 표현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주근깨 너무 가리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유명한 제품이에요. 맥피치스. 근데 얘도 표면색을 조금 걷어내보면 밑에는 조금 더 핑키한 컬러가 들거든요? 확실히 멜론팝이 좀 핑크하고 피치스가 조금 더 오렌지. 그래서 이 피치스에는 사실 제가 지금 바른 것 같은 립은 좀 안 어울리고 샤넬 헬시핑크 이 제품 같이 쓰고 봄 브라이트 제품 레이어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헬시핑크 발라주고 여기 맥시마이저 22번 이 컬러 안쪽에 조금 발라주면 좀 더 피치스랑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피치스는 조금 더 웜기가 강한 오렌지 컬러고 클리니크 치크팝은 조금 더 핑키하다, 조금 더 미지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럭스 매트 립 컬러 바비 브라운 치키 피치예요. 얘도 미지근한 제품이에요. 너무 웜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매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발라줘야 돼요. 얘는 아까 정샘물 제품보다는 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코랄한 느낌은 있어요. 매트한 립이기 때문에 브러쉬 사용해주시고 소량을 같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채도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이 위에다가 립밤 조금 같이 발라주면 더 광택감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치크랑 립 두 개는 조금 더 핑크 코랄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샤넬 제품이에요. 루즈알리르 락 67번 스테디라는 컬러인데요. 요거 되게 예뻐요. 펄이 안에 쪼로록쪼로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가져온 제품인데 얘 또한 비비드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조금 흰기 도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고 일단 발색샷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촉촉하고 가볍게 바르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양을 줄여서 입술이 편안하게 가볍게 발라주는 걸 추천해요. 이 립이 생각보다 진짜 예뻐요. 그래서 봄 브라이트 분들은 요거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디올 어딕트 558번인데 제가 지금까지 좀 흰기 돌고 화사하고 뭔가 뽀용한 제품들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제품들을 피부 상태가 정말 좋은 날 아니면 바르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일리로는 저는 조금 더 차분한 걸 선호해요. 그래서 저같이 조금 더 차분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브라이트템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제품들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손목 발색보다 생각보다 안 탁해요. 차분한 코랄 레드에 대추 한 방울 좀 넣어준 정도. 형광께 뽀용한 느낌은 없지만 저는 이 색깔을 썼을 때 은은하게 화사해지는 느낌이에요. 다음 추천 컬러는요. 이 컬러 위에다 발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22번이에요. 진짜 예쁜 토마토 색깔이에요. 근데 얘도 엄청 많이 웜하진 않아요. 딱 미지근한 정도? 토마토랑 딸기 사이? 요거는 광택감 너무 예쁘고 얘 제형 자체가 엄청 쫀득해요. 입술이 뭔가 한번 싹 보호되는 느낌? 봄 라이트 제품 쓰고 입술에 같이 발라주면 입술이 통통해 보이죠? 조금 더 채도가 높아질수록 피부는 가벼워져야 돼요. 이런 물먹은 레드립을 쌩얼에 가까운 가벼운 메이크업에 포인트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샤넬 제품입니다. 르루즈 듀오 울트라 틴 글로스 47번 데어링 레드예요. 요거는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요 뒤쪽에 있는 제품을 먼저 발라볼게요. 이 제품은 브라이트보다는 비비드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요 반대에는 투명이에요, 투명. 같이 사용해서 컬러감 보여주고 질감 얹어주면 아주 인간 홍옥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맑은 느낌 내주시면 좋아요. 얘는 거의 타투처럼 입술에 촥 달라붙는 완전 픽싱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8시간 지속이래요. 이거는 비비드 타입도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사실 봄브라이트 중에서도 홍조가 많으신 분들은 눈이나 립에 포인트를 주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품 하나 추천드리고 갈게요. 샤넬 레베주 웜이라는 컬러고요. 이거는 이제 습식 섀도우랑 글리터랑 좀 섞여 있어요. 베이스 컬러 구성되어 있고 채도 높은 포인트 컬러랑 영롱한 글리터로 같이 조합되어 있는 거라서 이 제품도 봄브라이트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봄브라이트 백화점 추천편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올리브영 추천편으로 가지고 올게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봄브라이트는 채도가 높기 때문에 가볍고 투명하고 맑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물먹은 수분기 가득한 제품들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 조절 잘해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또 예쁜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